카톡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유튜브 닉네임 이건욱님 그쵸? 요즘 들어 쿠키런에 빠져들어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. 아무튼 요분 계정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달빛술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것부터 되게 잘 키우고 계셔요. 왜냐? 얘는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매일 크리스탈을 줘요. 크리스탈 주는 친구가 몇 개 있는데 가끔 이제 뭐 계정 막 키우시는 분들은 크리스탈이나 막 무지 큐브 얻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되게 약간 요거는 뭐 비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코인을 받는 쿠키를 여기 앞에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. 코인을 내세우면은 그 되게 손해거든요. 아무튼 예, 네, 한번 봅시다. 42레벨 탈출 레벨. 일단은 뭐 요 정도 스펙이네요. 그래서 10억은 찍으시고 12억. 오케이. 자 보물. 일단 보물은 그래서 각인된 게 좀 보이네요. 일단은 카메라 2각인. 마그마 펜듈럼 2각인, 1각인 나쁘지 않아. 각인이라도 돼 있어서 일렉트릭 쇼크 큐브 요거는 요즘에 좀 안 쓰이긴 해서 키우셔도 좋긴 한데 뭐 그렇게 굳이 우선순위를 두고 키울 필요까지는 없어요. 보물이 이게 끝인가? 일단 점수 보물 저 각인돼 있는 게 카메라 펜듈럼 그 쇼크 큐브 이렇게 있고 헤드셋 우주시계는 좀 낮고 터보 엔진도 이게 9레벨이네 아직. 아직 따라하지 못할 빌드들이 좀 많아 보여요. 불그날도 7레벨. 요거는 불그날하고 스케이트 위주로 키우시면 되는데 스케이트는 레벨이 또 높네요. 야 잘했어 잘했어. 자 그러면은 벚꽃. 아 벚꽃 6레벨? 6레벨이 좀 힘든가 이거? 아 또 잘 모르겠어요. 휘핑. 야 휘핑은 지금 만렙인데 이거 딱 걸렸어. 50개 100개 200개, 350개, 650개의 크리스탈을 묵혀두고 계셔요, 이분은. 뭐 발효시키나? 여기 김치예요, 뭐. 아무튼. 자, 칠리도 약간 이거 브론즈 같은 거나 브론즈나 실버는 뭐 레벨이 안 되니까 못 깼겠죠. 하지만 레벨 안 되신 게 좀 많네요. 마라맛. 에메랄드인데? 뭐야, 6레벨로 에메랄드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? 달빛술사는 그 와중에 다이아 찍으셨어. 오. 하지만 아직 상위 이거 마법사 상위 1레벨이시구나. 요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 블루 파이머 쿠키는 아쉽게도 없고 라즈베리 무스 맛. 일단은 그래도 막 열심히는 하신 건 좀 보이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아무튼 아 조금 아쉬워. 요거는 좀 약간 눈물이 살짝 나네요. 요런 계정 좋죠. 제가 보살펴줘야 될 계정. 자 최고 조합 한번 봅시다. 달빛술사 드림캐쳐 저거 그나마 최선이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이게 그래도 달빛술사가 이분이 3레벨이셔서 그나마 최선인 것 같긴 해요. 한 어느 정도인가 볼게요. 얘가 변신하는 타이밍이 똑같고 엔스까지는 아니어도 엔지는 껴야 될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도 그쵸. 엔지 끼면 막변 돼요. 그러니까 스케이트까지는 좀 솔직히 과한 거고 일단 한번 볼게요.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냥 이 조합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대물약 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. 그니까 지도만 껴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좀 보자고 자 한 번 더 변신하겠죠? 한 번 더 변신하고 대물약 먹기 전에 죽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막변이네. 이 빌드 이분 빌드대로 가면은 이게 막변인 거죠? 뭐야 나 어디서 죽었어? 뭐야 보탐 전에서 딱 이렇게 죽어? 엔진만 낀다고 되나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거 대물약 안 먹어질 것 같거든요. 여기서 그럼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여기서 부스터를 한번 세 번 놓쳐보세요. 하나 둘 세 개를 놓쳐보세요. 부스터를 오케이? 세 개 놓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스터를 먹어보세요. 이렇게 부스터 먹은 상태로 나와지거든요. 이게 약간 이제 조금 꿀팁일 수 있어.
왠지 대문약이 안 먹어질 것 같아서 하는 건데. 봐봐, 이렇게. 어, 부스터 딱 먹어지죠? 오케이. 저기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, 뭐야, 아무튼 그 3개 놓치세요. 알겠죠? 자, 요런 식으로. 천재 대기라고요? 아니, 뭐 내가 빌드 짜는 거는 그래도 좀 하지. 그래서 이거 먹고 막변이 되나 이러면은? 저기서 보탐에서 부스터 꼭 3개 피하세요. 발악점프, 오케이, 막변 딱 되죠. 요런 식으로 빌드 짜시면 될 것 같은데? 발악 점프. 어, 선달 이 정도. 어때요? 변신을 한 번, 두 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, 두 번 정도? 아무튼 좀만 더 가면은 이제 변신도 하고 대물약도 먹고. 자, 요런 식으로 빌드를 한번 짜보죠. 네, 요렇게 하고 한 번 더 변신 되나? 저 정도 피면 한 번 더 변신 안 되려나? 마지막 맵이긴 한데 한 번 더 변신이 됐으면 좋겠네요, 개인적으로. 한 번 더 변신이 됐으면 좋겠는데. 됐으면 좋겠다.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기록은 안 세워줄 거기 때문에, 알겠죠? 기록은 안 세워줄 거기 때문에 일단 변신 각은 좀 볼게요. 아 잠깐, 근데 기록이 세워지겠다. 여기까지 봅시다. 이거는 열린 결말로 건웅님이 좀 더 해보시던가. 근데 최고 기록은 나오겠다, 그쵸? 이 젤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먹은 것도 아닌데 최고 기록은 나올 것 같아요, 이 조합으로. 알겠죠? 아무튼 예, 제가 최고 기록은 안 세워줄 거예요. 여기까지. 기억의 섬 했나? 아! 2분! 빨리 엎드려 뻗치세요, 건웅님. 어? 이걸 진짜, 어? 이걸 안 한다고요? 예? 이거? 어? 자,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의 섬은 왜 꼭 해야 되느냐? 어? 지금 잘 봐요. 지금 이 히어로마 쿠키 기억의 섬만 봐도 별 60개 달성하면은 영혼의 물약 별 130개 때 또 줘요. 영혼의 물약 30개. 작을 것 같아요? 되게 커요. 어떤 쿠키든 영혼의 물약이 30개가 있으면은 레벨업을 1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별 90개 달성했을 때 이 최고급 쿠키 상자, 최고 쿠키 상자랑 그 별 110개 달성했을 때 크리스탈 500개 엄청 커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그 마지막 보스 맵에서 마지막 보스 맵에서 그 뭐야 마지막 보스 맵에서 그 최고급 펫 상자도 줘요, 심지어. 별 150개까지는 안 바래. 하지만 별 130개까지는 달성을 해주셔야 돼요. 얘도, 알겠죠? 얘도 지금 몇 개를 날렸어. 얘는 별 30개도 안 돼, 심지어. 크리스탈 지금 800개 날렸고 영혼의 물약 30개 날렸고 최고급 펫 상자, 최고급 쿠키 상자 하나씩 날렸어요, 이분은 지금. 요 중요한 걸 안 한단 말이야? 심지어 다음 챕터는 열리지도 않았어. 알겠어요? 최고 펫 아라고 최고 쿠키 상자 요 두 개 하나씩 더 얻을 수가 있죠, 지금. 여기서 스펙업을 하셔야 돼요. 오케이? 이게 챔스가 있었으면 이분 되게 혼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윷놀이 열심히 하세요. 페이백은 어쩔 수 없어. 하지만 바짝에 닦아보자. 이것도 보니까 이건 또 명예로운 기사의 건 보물 5레벨 달성은 좀 빡셀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잘하셨어요. 이건 잘했고 우정런 랜덤 매칭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랄게요. 길드전에서는 꼭 이거 사세요. 용과 드래곤 쿠키 예 꼭 사세요. 이 친구 사람 말이야, 이 친구. 좀 이게 4500개 모으기 좀 힘들겠지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뭐 혹시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길드인가요 혹시? 아니에요? 그러면 이거 막 길드 찾기에서 막 그 막 좀 더 레벨 높은 길드나 이런데 아 좀 구했으면은 싶어요. 이분 봐봐. 이분 뭐 지금 48일째 접속도 안 했고 36일째 접속도 안 했고 이분 며칠째 25일째 접 27일인가 25일인가 아무튼 접속 안 했고 이분 이거 봐봐. 이거 길드 상체 봐봐요. 19일 전 부마스터라는 분이 19일 전에 접속을 했어요, 최신에. 이제 뭐 알겠죠? 랜드팔이나 뭐 태탈출 한번 달려보세요. 제가 뭐 기록은 내드릴 수 없지만 아마 기록이 더 나올 거예요. 아니죠? 길드만 좀 바꾸시고 아무튼 이분 계정은 뭐 제가 이제 별 10개 중에 좀 많이 아쉬운 게 많아요. 처음에 좀 괜찮은데 4개 드릴게요. 별 4개짜리 계정. 오케이?
별 10개 만점에 4개짜리 계정 좀 더 분발해서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. 아직 초보니까 예,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씩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오케이? 자, 아무튼 이건욱님 계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